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여수지점에 임학정 차장이 연결됐습니다. 임학정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여수지점 임학정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그 SK이노베이션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먼저 2분기 매출액은 19.9조, 영업이익은 2.3조 원으로 그 전분기 대비 41% 정도 일단 증가를 하였습니다. 일단 배터리 부분을 보면 판매 물량 감소에도 판가 상승을 통해서 매출액은 상승을 하였고 정제 마진 그리고 윤활기후 그리고 PX 가격 강세로 인해 기타 사업 부분 또한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일단 3분기를 전망을 해보자면 유가 및 정제 마진은 2분기 대비 하향 안정화됨에 따라 석유, 윤활유, EMP 등 관련 사업 실적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다만 주가의 핵심인 배터리 부분은 신규 설비 가동률 확대, 원재료 가격이 전가, 동력비 상승 둔화 등으로 적자 폭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수익성 관련해서 2분기를 저점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최근 고객사와 판가 협상 완료 등을 통해 3분기부터 뚜렷하게 회복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사업부별 영업이익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그 배터리 관련해서 반도체 수급 이슈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으로 완성차 업체의 출하량은 정체 그리고 가동률이 저하되면서 배터리 물량은 감소하기 때문에 고정비 증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판가가 소폭 상승을 했으나 매출액은 1분기에 유사한 수준에 그쳤고 하지만 그 유럽의 에너지 위기로 천연가스 가격 폭등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의 유틸리티 비용이 증가하며 적자가 확대되었지만 하지만 하반기 미국 신규 공장 램프업으로 외형 성장이 예상되고 투자량 증가와 급등한 원가를 판매 가격에 원활히 전가할지 일단 모니터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부진한 배터리 실적에도 불구하고 정유 본업의 실적 그리고 낮은 그 밸류에이션을 감안을 하면 현재 지금 지금 매수를 해도 되는 지금 가격대에 왔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배터리 투자비 조달 리스크가 해소되고 흑자 전환 달성에 대한 실마리가 보일 경우 큰 폭의 그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목표가는 24만 원, 손절가는 19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SK이노베이션 관심주를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24만 원, 손절가 19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까지 하락을 했는데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그 7월 FMC 의사록에 대해 시장은 다소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일단 초반 미 증시 하락 낙폭을 좀 축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최근 그 미국 주요 반도체 관련 업체들의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 반도체 산업 또한 일단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당 초반에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전기차 섹터의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매매를 해보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